이 앞에서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아주 열역학 제1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얘기들이 개념부터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데 뭔가 이렇게 강의를 쭉 하고 나서 뭔가가 좀 더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이제 수업은 일단은 그 우리 교재 애트킨스 책을 교재를 그냥 충실하게 되도록이면 하나도 빠뜨림 없이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 코멘트하고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느낌이 아 이게 뭔가 좀 더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앞에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했지만 뭔가 좀 교재대로 그대로 하니까 오히려 더 뭔가 좀 더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순서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미진하다 그런 마음에 다시 한번 좀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로 올렸어요. 여기서 뭐 제목은 그냥 중요사항 버전 2라고 했는데 앞에서 중요사항 정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미 다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드리진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앞에 버전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대로 모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고 보통 정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식적으로 정리를 하느냐 하면 자, 이건 뭐 정리를 하느냐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work이라고 하는 것은 W라고 하는 것은 보통 PV work을 의미한다. 뭐 다른 게 있을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V work. 그래서 마이너스 DPV하고 같은 거다. 자,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 열역학 제1법칙을 수식적으로 정리한 정의.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두 번째 뭐냐면 엔탈피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죠. 엔탈피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개념이 왜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로 정의한다. 이렇게 내부에는 PV.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PV는 NRT니까 이상기체일 때는 엔탈피는 U 플러스 NRT.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두 가지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부터 각각 이제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혹은 뭐 어떤 실험을 할 때 더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많이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두 번째 압력이 일정할 때, 세 번째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 자, 이런 경우 여기서 상황 보죠. 자, 온도가 일정할 때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면 온도가 일정하고 이상기체라면 한 가지 더 가정해 붙죠. 온도도 일정하고 이상기체라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야. 이상기체의 운동의 모드 하나당 뭐죠? 2분의 1 KT XYZ축이니까 2분의 3 KT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회전운동은 또 2분의 1 KT 뭐 이런 식으로 이게 1몰이면 2분의 1 RT, 2분의 3 RT 뭐 이런 식으로 그죠? K가 R로 바뀌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상기체는 분자 간에 어떤 상호작용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 충돌 이외에는 서로 잡아당기거나 어떤 정전기적인 것 때문에 인력이나 반발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모든 포텐셜 에너지를 완전히 제로라고 놓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라면 모든 에너지는 그 열운동 에너지가 전부예요. 따라서 이상기체인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곧 내부 에너지가 온도가 같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같다는 거야. 이산기체인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다는 거지. 요거 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내부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du가 그죠? dq 그다음에 마이너스 d에 pv라면 얘가 0이니까요. 0이니까 요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그죠? q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뭐죠? 이게 얘가 곧 1이에요. 얘가 곧 1이죠. 1.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DV니까 이게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를 대입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온도가 일정할 때. 앞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다? 가역 과정이다.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이것이 비가역 과정이다. 비가역 과정이라면 뭐? 바로 이거죠, 이거. 그죠? 비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비가역 과정이라면 그냥 뭐 이상기체건 실제기체건 그 조건 없어도 그냥 PDV예요. PDV. 이 P가 외부 압력이 되겠죠. 외부 압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가역 과정인데 이상기체일 때는 웍 1의 양이 이렇게 된다.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엔탈피가 바로 생각나야 돼요. 압력이 일정하면 엔탈피. 그래서 바로 이 식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거하고 바로 연결돼야 돼요.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는 그냥 열량의 변화하고 똑같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상관없는 거고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이 상수니까 P를 그냥 바깥으로 빼버린 거야. P를. 외부 압력 빼버리고 압력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만 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만. 그래서 W가 이것은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요거 그죠? 이런 식이 나왔었죠.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하고 다 관련된 엔탈피. 요건 뭐 일반적인 거고 엔탈피. 요건 뭐 이 식이나 이 식이 같은 식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엔탈피 압력이 일정할 때면 엔탈피를 바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CP는 온도의 변화. 원래 CP의 정의가 연용량이니까 원래 뭐죠? 연용량이니까 열량이 얼만큼 들어가냐 이거야. 온도가 1도 변할 때 열량이 어느 정도냐 이거지. 요 P가 일정이니까 P. 그런데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것이 곧 뭐냐 하면 Q가 H와 같잖아요. 그죠? H와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요건 뭐 이걸 푼 거고 그죠? 그러니까 Q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 이번에 부피가 일정할 때는 바로 내부 에너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기술하면 좋습니다.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은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다. 따라서 똑같은 식이죠? 내부 에너지의 열용량은 내부 에너지 여기 Q니까 Q라고 써도 되고 정의상 여기 Q니까 근데 부피가 일정할 때 Q가 곧 6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는 엔탈피로다가 기술되는 식이 나왔고 부피가 일정할 때는 내부 에너지로 기술되는 식이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오고 그때마다 열용량 CP와 CV 값이 나왔죠. 그 CP와 CV 값의 차이는 뭐가 크다? CV가 더 큰 값을 갖죠. 그죠? CV는 부피가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그만큼 일을 해줘야 돼요. 일을 해주기 때문에 온도를 1도 올리려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CP가 더 큰데 얼마나 차이가 나냐 거지. CP와 CV의 차이는 nr이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거는 이상기체일 때만 요식이 성립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제가 정리한 이 식에서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 있죠.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은 이상기체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식이고요. 파란 기체가 아닌 다른 이 노란색 글씨는 뭐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이상기체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에 적용되는 식만 제가 따로 파란색 글씨로 일단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좀 정리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반복이지만 이 부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